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글로벌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파월 의장은 사전 이 연설문을 공개를 한 바 있는데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양적 긴축도 수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한 가지 발표가 됩니다.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나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PM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미국의 일정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다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갭의 목표주가를 $20에서 $14 선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매 업체들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지표들 실적 부분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먼저 노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라는 기업은요. 질병 진단 검사 플랫폼 기업이기도 합니다. 만 원의 공모가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행에 실패한 이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흥행에 실패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이 열리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을 마찬가지로 오늘 신규 상장이 되면은 관련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은 193조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인데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